제시하게 해주세요. 저는 무엇을 해서나 부를 건가 그리고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나 재밌게 이렇게 박수만 많이 줘봐. 그렇다고 내가 돈 달라나 못 달라나 진짜 나 진짜 얼마나 착한 분인데 내가 진짜 박수 많이 주시고 많이 주고 그러니까 저녁에 갈 때 혹시라도 넘느리 길에 나고 키도 많이 잘 키도 크지도 않고 요 정도면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보기에도 벌써 맛있게 생겼다고 그러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키 너무 크더라고 그리고 시커워서 보스 이렇게 짧고 이런 것들이 맛있지? 맛있는 거지? 그래서 달라고 막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 은큼한 생각하는 거예요. 은큼한 생각. 내가 달라고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재밌게 해서 웃음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박수 한번 주실게요. 박수!
제가 착한 마음으로 굉장히 그렇고 오빠들이 달라만 하면 다 줬어요. 여기까지 안 준 사람이 없어. 진짜. 자, 남자의 일생 한번 갑니다. 어? 걱정 안 해도 돼요. 남자의 일생. 이거 나훈아 스님의 노래인데 제가 들어도 아버지 생각나는데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게요.
이게 벌리면 그 새끼들 또 딴 소리 한다. 그래서 저는 딴 소리 안 합니다. 어쨌거나 오라버니 요 척추가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나게 저는 노래를 앞에서 가수님들이 워낙 좋은 노래, 예쁜 노래 많이 불러서 저는 좀 색다르게 한번 불러볼게 해요. 혹시 7080 노래 나는 꽃날이라는 노래 아세요? 이런 노래 한번 들려줄까? 괜찮아요? 아니 대답보다 너무 가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는 꽃날이 괜찮아요? 나는 꽃날이. 그래서 자 신나게 한번 더 가고 그리고 자 부셔드릴게요. 자 저기 선생님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자 나는 꽃날이 박수 주시면서 대신에 박수 안 주면 진짜 가짜입시다. 콧구멍 확 쑤셔보면 이렇게 하세요. 자 나는 꽃날이 얼음날 돌아가신다. 토요일날 돌아가시면 문상객도 많아요. 근데
일어나서 눈 삼키고 눈을 눕었어. 근데 우리 오라버니 딱 보니까 토요일 날 다 마지막 그 좋은 게 2시 20분에 돌아가시거든. 진짜. 어쨌거나 그게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진짜 기분 좋은 말은 상대방도 기분 좋게 만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라버니 꼭 그때 꽃피는 춘사 오면 벚꽃이 갑자기 피는 날 그때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다 점심 딱 차 드시고 막걸리 한 잔 딱 드시고 얘들아 나 낮잠만 숨 잘 잔다 그리고 저 하늘에 별 찾으면 그게 최고예요. 돌아가시는 병원에서 슬퍼 있다가 아프다 아프다 돈 나가면서 죽는 거 그게 복인 줄 알아. 그치요? 우리 오라버니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인 게 엄마 아버지가 다 살아계신데 나는 월요일날 돌아가실까봐 그게 정말 걱정이에요. 그래서 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생각할 수 있는 대로밖에 있다고 나는 생각해보니까 그럼 머리 잘 쓰면 되겠더라고. 월요일날 돌아가시면 내 문신이 꽁꽁 얼려놨다가 토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도 되잖아. 뭐 안 되긴 안 돼.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소원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오래 산다고 산 건 아닙니다. 건강하게 다 붙이고 말고 저는 엄마 아빠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아프지 말고 병들지 말고 건강한 자라는 치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많이 치시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그쵸? 웃어야 웃을 일이 생깁니다. 웃어야 행복해져요. 절대로 웃지 않고 행복해 올 거라는 생각은 안 돼요. 아, 다 아시죠? 다 아시면 대답하고 싶으면 대답 빨리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치기는 다 아시죠? 미치기는 다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큰마들이 굉장히 바빠요. 이제 꽃축제 이런 데도 많이 갑니다. 근데 저는 이 청춘국장은 허리국장은 가끔 왔는데 이 무대가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어, 축제 진짜 제가 올해로 풍발이마다 20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무대가 그렇게 떨릴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오라버니들 얘기하는데 오라버니들이 여기 안에 계신 분 다 배우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앞에서 제가 어떤 멘트를 여러분들 묶여드려야 되나 이런 걱정 때문에 늘 떨리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늘 합니다. 자 박수! 박수! 박수!
또 돌아보자.
나는 앞에 들리 곰만 쳐다보는데 진짜 당장 나이 들어도 당장 남자인가 봐. 그치? 맞아요? 맞아요? 어쩐 게 아니 처음엔 이렇게 불렀더니 노래하는 건 진짜 모르겠네. 여자도 가끔은 다리 벌려줘야 공기도 들어가고 그렇지 시원하게 타고 그치? 내가 1부에서 여기 인터벌 좀 길게 했더니 노래를 얼마 못했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신나게 노래 시간 한번 가게. 만약에 신난다 그러시면 일어난 거 좀 주세요. 나오셔도 됩니다. 아셨죠? 제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순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재밌게 모셔야 드려야 되니까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마음 풀으시고 춤이뭐 잘 춰야지 나오나? 춤 푸는 것도 다리만 떨어도 주면 대박만 떨어도 주면 흔들고 돌리고 틀리고 언니 춤 잘 추면 되는데 나중에 이거 돌아가나? 돌아가요? 잘 돌아가죠. 아직은 좀 고장 안 났습니다. 진짜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쁜데 안 보이는데 얼마나 더 이쁜지 알고 진짜로 고장 안 났어요. 근데 지금부터 신나게 모셔드릴게요. 내 즐거움 누가 찾는다? 내 즐거움 누가 찾는다? 내가 그렇지요. 우리 언니 대답도 참 잘한다. 내가 보니까 서울대학교 이상 나오신 것 같던 그치요? 혹시 많은 자리 하나 있어? 나는 괜찮아. 우리 예병 품바가 지금 어디 갔어? 예병 품바가 월세 살거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지금 빨리 와. 대금박 숨으려. 돈 나올 때까지 숨으려. 그러지 마. 지금 꺼내고 있잖아. 꺼내고 있잖아. 그렇지.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말한다고 또 저렇게 주시는 분들은 얼마나 훌륭하신가 몰라요. 진짜로.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안 주냐? 오늘 난 진짜 건강 좀 팔려. 진짜 몸에다가 죽어버리고 싶네 진짜로. 나 원래 돈 밝히는 애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딸랑 하나만 주냐 진짜. 시발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주상 전하. 나오면 얼른 사인 줘라. 나오면 내가 줘. 언제 나오는 거야? 돈은 쓰기 좋은 데다 놔야 되는데 더 쓰기 하는 거야? 돈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맙소. 그거 사람은 쑤신데 더 쑤셔봐야 돼. 그치요? 안 쑤신데 쑤셔봐야 소용도 없어. 난 괜찮아. 우리 애령부만 딱 가면서 커피 한잔 먹으라고. 나는 집에서 살만한 걸 나. 벌써 본격도 있어 보이잖아. 그치요? 내가 63빌딩 옆에 거기 쌍둥이빌딩 봤죠? 보신 분들 손 들어봐요. 그 쌍둥이빌딩의 전사부회장님이 내가 전체 A입니다. 뭘 아는 나야 그냥 콧구멍 확 쑤셔버릴 것 같아 진짜 저렇게. 자 지금부터 또 신나게 메들리 한번 갈게요. 신나게 같이 춤 추시고 즐기실게요. 아셨죠? 같이
하는데 진짜 우우 제가 목소리 간다 근데 우우 잘한다 막 이런 것도 좀 해주고 앵콜도 좀 한번 해주고 한번 100번 해줄까요? 앵콜 시작. 앵콜 다 못하겠어 앵콜. 하긴 뭐 이런데 저런데 뭐 어쩌겠어 그치? 지금 뭐 앵콜 안 받은 듯이 할 건데 그 다음 지금부터 한번 신나게 한번 더 놀아드릴게. 노래 잘하죠? 흥 노래 이쁜 것들이 잘하긴 해 진짜로. 머리 봐봐 얼마나 똑똑하게 느꼈나.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느끼죠? 이 앞장고 뒷장고 이것들이 공부도 겁나 게 잘했어요. 똑똑하게 우주우전 엄마 말 안 듣고 그지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 뿐이 아니야. 정말로 이제 좀 있으면 4월 초파일날 저도 좀 많이 가시고 그러실 텐데 제가 작년에 4월 초파일날 갔던 기억이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저도 소금 빌러 엄마 아빠 건강하게 달라고 소금을 막 들고 자리 가서 저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딱 저를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딱 옆에 오더니 탁 불공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스님 딱 보니까 젊으시더라고. 그래서 젊으신 스님인가 보다 막 불공을 했지. 스님이 다 준비를 해놓고 그러시더라고. 정구 친한 수리 수리 마가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가 수리 수수리 사바가 수리 수리 마가 수리 수수리 사바가 오방내 안에 주신 주놈 난 못 삼만다 못하나 못 삼만다 못하나 여기까지 좋았어. 난 못 삼만다 못하나 못하기도 못하나 안 줘서 못하고 있어서 못하지 주의만 해봐라 왜 못하나 진리사빠 선생님 이러시는 거예요. 언니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좀 이상하지. 모르겠어요. 천수형 좀 바뀌었나 보다 그런 생각하고 나한테 그런 거 아니겠지 신이 와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승님이 난 힘껏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더 크게 한 거야. 날 탁 받으면
경비원을, 아파트 경비원을 모집하는데 2,300명이 몰렸대. 진짜로 경비원을 모집하는데, 어머 뭔 경비원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많이 모이셨냐? 그랬더니 거기서 딱 두 명이 당첨됐는데, 두 명이 그분이 눈이 사파리네. 근데 두 분 다 사파리이신 분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월급도 고통꾼보다 사파리이신 분이 월급도 1.5배가 더 많대.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책을 답을 누르보니까 사파리이신 분들이 지키고 있으면 도둑놈이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파리해가지고 어디 찾아보는지 몰라서 어머나 나 이런 웃음 얘기 정말 들었어요. 진짜 이건 아니겠지요? 이건 아니겠지요? 재밌자고 하는 거지. 어머니 진짜 맛밥도 고급스럽게 맡겨져가지고 진짜 똑똑하시네 진짜로. 아이고 어제 호주 유학 다니기 오셨나봐 그치요? 벌써 딱 보니까 배움 있어 보이잖아. 재밌자고 한 소리예요. 한 길도 한 길로 가가만 결심을 해. 우리 뒤에 있는 사장님 집구석이 살만하신가 보다. 이발이 번쩍번쩍하는 거 보니까 맞아. 오빠 이런 거 보면 좀 주고 싶다는 의욕 안 드세요? 이런 거 보면 왠지 여기 회장님 같으셔. 이런 것도 요 많은 자리 하나 주시거든. 왠지 하나 주실 것 같으니까 제가 혹시나 싶어서 절이나 한번 해드려볼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올 생각은 안 하네. 2층에서 준 건지 알아요. 감사.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나도 오기가 있는 년인데 나 딴 사람 말고 우리 오라버니 얘긴데 회장님 같으시냐? 예. 아, 나 사파리예요? 어머 우리 회장님 대척치사건데 나 안 쳐다본 줄 안다. 왠지 오빠 대결박수 살짝 빌려주시오. 황제 배. 여쪽은 3만원 여쪽은 5만원인데 만나주시는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빠 이런 거 받아주지 말고 이런 거 좀 배워봐 진짜. 수표로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혹시 주실 분도 혹시 깜빡하고 잊으신 분 계세요? 주실 건데 없어. 자, 한 번 더 배들리 신나게 한번 가보자. 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쁜 마음 안내줄게요. 자, 배들리 신나게 한 번 더 갈게요. 자, 그리고 정말 한 번도 노래 못 들어봐도 분 한번 소개할게요. 마지막이라서 제가 시간 좀 조금 지체하려고 해요. 왜냐면 뒤에 우리 예력품바 맨날 뒤에서 장고 맞춰줬어요. 근데 노래도 너무 잘해요. 진짜로. 그래서 저 요것만 하나 하고 우리 예력품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괜찮을까요? 괜찮다. 박수 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자, 우리 이런 분과 노래 하나 준비하시고 자, 한번 더 갑니다. 가자! 언니 상가 앞으로 갔구나.
나오려면 얼마나 박수 없는데 나오려면 얼마나 뜻하는지 알아요, 진짜로. 그래서
잘 앵콜을 그러면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괜찮겠죠? 자, 우리 1억부터 인사 한번 하시고. 안녕하세요.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아니 근데 그 의지가 좋다고 왜 이러고 다니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또 이분만의 어떤 생각이 생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음악소리 피아노도 잘 쳐요. 이거 그 색소폰도 잘 불어요. 아재니까 이런 것도 잘 불어요. 기타도 잘 쳐요. 가야금도 잘 쳐요. 근데 왜 이거라고 그냥 찔리지? 한번 이렇게 자꾸 나가 열심히